안녕하십니까 지금 남조선에서는 대규모 북침 핵전쟁 연습을 감행하고 있는 미국과 또 괴뢰역적 패당을 규탄 배격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최근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에서 주목되는 몇 가지 문제를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목하게 되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이 가셔지지 않는 것은 70년 가까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북침전쟁 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는 미국 때문이라고 하면서, 미국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난 4월 17일 오전 범민연 남측 본부와 민권 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남조선 강점 미군 사령부 앞에서 반전 평화, 미군 철수 수요 행동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은 불안정한 정전 상태로 인한 60여 년간의 끊임없는 전쟁 위기를 근원적으로 끝장내야 할 요구가 나서고 있다고 하면서 정전 상태와 분단 고착화의 주범이고 실체인 미군을 이 땅에서 내보내지 않고는 조국 반도의 전쟁 구름이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양심수 후원의 권오현 명예회장은 미군은 점령군으로 이 땅에 주둔한 뒤 우리의 생명과 주권을 털어주고 있으며 그것도 부족해 작전계획 5023을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의 성조기를 꺼주려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미국이 진정으로 북과 대화하고 싶다면 대북 적대 정책을 처리하고 북침 전쟁 연습인 독수리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태일 노동대학 대표인 김승원은 남조선 강점 미군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분석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인명을 살상한 것이 미군이다. 미군이 이 땅을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날 채택된 수요행동 선포문에서는 핵전쟁 도화선인 핵군단 미군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반도의 전쟁 상태가 종식되지 않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시작으로 전쟁의 화근이요 통일의 걸림돌인 미군은 이 땅에서 나가라고 선포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영산 미군기지 앞에서 선전 행동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최근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에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미국과 괴뢰역적 패당이 얼마 전에 조작해낸 이른바 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의 그 위험성을 폭로하고 그것을 당장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이라는 것은 만일 조선반도에서 국지전이 발발하면 국지전이라는 것은 전면 전쟁이 아니라 국부적인 지역 또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을 말합니다. 조선반도에서 국지전이 발발하면 여기에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괴뢰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것이 곧 전면 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이런 매우 위험한 침략 전쟁 계획인 것입니다. 때문에 남조선 각계층은 이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지난 4월 18일 남조선의 민권연대는 괴뢰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뢰 호전광들과 미국이 새롭게 조작해낸 공동국지도발 대비 계획은 북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하면서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은. 이 계획은 조선반도에서 한 점의 작은 불지가 튄다 해도 전면 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 계획에는 북의 수령들의 동상을 파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히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조건 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권연대 윤한택 상임고문은 전쟁을 막아야 하는 것은 역사와 민족의 요구인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쟁을 부추기는 망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관진 역도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편 우리사회연구소 권호창 소장도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을 꾸며낸 책임 당사자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해임 없이 조선반도 신뢰과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복원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미국은 천여개의 전술핵을 이 땅에 배치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60여 년간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핵은 공격을 위한 창이고 북의 핵은 방어를 위한 방패다. 이것이 북과 미국의 핵을 규정하는 핵심으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격을 위해 사용하려는 미국의 전술 핵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우선 북을 목표로 규정한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부터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최근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에서 다른 하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미국과 괴뢰역적 패당이 북침 핵전쟁 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우리와의 대화와 협상에 나서며 미국이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 크게 올려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지난 4월 12일 범민년 남측 본부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해서 반전 평화 국민 행동을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오바마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로 확인된 지금도 미국은 여전히 본래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미국이 선택해야 할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법이다. 실패한 압박 정책을 부여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일 뿐이다. 미국은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며 대북 평화 협상을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 케리 국무장관이 찾아야 할 곳은 바로 평양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지난 4월 15일 광주 시민들이 전쟁 반대 평화 수호 오바마는 평양으로 이런 글이 씌어진 평화리봉 달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정전 협정으로 유지되어 온 평화가 사상루각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대화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 전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평양행 비행기를 타고 김정은 제1위원장을 찾아가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와면은 광주의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전쟁 위기 해소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조선반도 전쟁 위기의 근본 원인이 평화협상을 외면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고집해온 미국 정부에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기다리는 전략이 통할이라는 생각은 망상이며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시국회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삼보일배에 나섰습니다 삼보일배라는 것은 세 발자국을 걷고 한번 절을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300m 구간을 삼보일배하면서 미국은 북과 직접 대화로 평화협정과 외교관계를 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오바마가 하루빨리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나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도 북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평화의 당사자로서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최측근을 평양의 특사로 파견하라고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지난 4월 11일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은 조선반도 평화 연속 회의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호소문에서는 대북 제재가 북을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님에도 제재 자체가 대북 정책 목표처럼 되고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과 미국은 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 실패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은 북과의 최고위급 대화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 국무장관 케리의 평양 방문을 강력히 권고하며 특히 오바마도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남조선의 6.15 청년학생 본부는 4월 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서는 우리 국민 중 전쟁으로 민족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면 전쟁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바꿀 수 있고 민족의 평화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대북특사를 즉각 파견하며 당면한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이렇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도 미국과 괴뢰역적 패당이 감행하고 있는 북침 핵전쟁 연습을 반대하고 또 조선 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얼마나 그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는가 한 것을 잘알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분노한 남력의 민심을 똑바로 보고 무모한 북침 핵전쟁 연습을 당장 중지하고 남조선 강점 미군과 핵전쟁 장비들을 무조건 즉시 철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